머리에 얹어지는 놀라운 기술만이 아닙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전혀 어떤 변화. 누구도 예외 없이 깨끗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는 거짓 판단을 훈련에 달립니다. 당신이 바라던 일상을 넘어 이 세상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당신이 만날 새로운 내일입니다. 현대자동차 중개사업단 부장 정영원입니다. 현대자동차관을 찾아주신 국민이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21년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성악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뉴스에 국내외 자동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며 전통차에 대한 진정성과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이곳의 에브리데이에 통하고 현대자동차가 주는 새로운 일상과 미래 그리고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승용에서 SUV 그리고 상용까지 전통나 풀 라인업 전시와 EV 고객형 프로그램 그리고 부산역과 엑스포에 마련된 메뉴의 전문차 시승 체험과 EV와 함께하는 더 나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캐스퍼 인덱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제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SDB을 통해서 내일로 나가는 현대자동차의 E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깨끗하고 평등한 에너지 원진 수소와 이동수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의 무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차인 부산 RX5를 양산으로 시작했고 수소 에너지 산업의 포스트모로서 다양한 수소매니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 인간을 확충하고 수소연료 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수소 생태 확장 공부에 진심어린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공평한 상황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공성 수소를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사용을 허락하는 예정입니다.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신념이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수소 배출에서 전반을 나오는 H2O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 사업부의 박철현 상무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글로벌 수소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장승입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H2O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 산업 생태계를 앞두는 현대자동차들의 수소 관련체인 사업의 H2O는 수소 사업 전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들의 핵심을 다양한 산업 영역을 이용하지 고객의 문제에 맞는 최적화된 수소를 조절할 수 있는 목표적인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산업은 자동차는 물론 산업기계, 어선기, 항공, 수소, 다양한 수소 회로 그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구조 사회를 담기고자 합니다. 오늘날에서 현재 넘치는 수소 사업의 포스터링으로서 많은 것을 기억하는 과정을 세계 최초의 수소 장비 승용차 양산에 성공한 때 오늘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담기는 수소 승용차가 되었습니다. 상용차 부문에서는 국내 주요 도시에 700대 이상의 수소 신형 버스를 운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대형 격인 백스형이 현재 10개국에 수출되어 구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무조건이 1,000km를 달성하기 내구성을 증명함과 아울러 전화로 70만 불에 해당하는 향수 중립 효과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캘리포니아와 폴란드 한국에서도 백스형의 수소 전기 격인 체제로 항만 탈탈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뿐 아니라 현대차는 수소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WH,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깨끗한 수소로 바꾸는 방식이며, 이는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화학슬러지, 가축,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탄가스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역인 메탄가스 및 플라스틱 폐기물로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차로는 22년 국내 최초 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출류에서 각 60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고 1 500kg의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해 주소는 인근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하지역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국회에서 25년도 청주에서도 하수 쓰러지 폐기물을 막아내기 위해서 1,500kg 규모의 수소를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원순환으로 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개별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 현대자동차로 수소 생산에 이어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물류 사업이 남종형, 이종형 수소 충전소와 같은 공급 부문들로 AAM 등 미래의 모빌리티 연구 개발에 의기한 등의 그룹사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하여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당길 수소 사회는 H2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개인 여정 속에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휴먼 인프라를 향한 진보의 발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개선본부장 김은성입니다. 캐스베드 트레이트 처음 보시죠? 어떻습니까? 아, 지금의 그 정기재 시장의 의미와 전기차 순수 정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진정한 전기차의 대중화는 원활한 운전이나 쉽게 합리적으로 전기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의 대중화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테스퍼인의 도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잠깐 테스퍼에게 지금 들어볼까요? 어이! 테스퍼 일렉트릭! 이 소리 좀 들으세요. 예, 제 좌우명은 안팎으로 전력을 다한 자입니다. 안에도 밖에도 브레이크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 충전을 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전 315km 정도는 전력 제주에도 할 수 없습니다. 보기보다 대단한데 약간 가득한 얼굴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죠.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이렇게 강조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전기차만의 차별에 대한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떤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전장을 230mm 확장하여 리얼의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 주행 도중에 포함한 다양한 운전 도중과 대화를 풀어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고객분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15km의 미래 완충 주행 거리는 테스퍼 일렉트릭이 가진 상품성의 정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춘 테스퍼 일렉트릭은 고객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아웃도어 스타일에 커스텀을 시작하고 다양한 자세 문화를 또한 자원의 개선을 통해서 고객의 인벤트를 담한 혁신적인 은사품들과 같은 다양한 구매 방식을 통해서 더욱 합리적인 관련된 테스퍼 일렉트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테스퍼 일렉트릭에 대한 상품 개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부산 모빌리티 쇼 끝난 기간 동안에 현대 자동차관에 마련된 세계 최초의 실내 시승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통해서 테스퍼 일렉트릭의 인상 상품성을 우선적으로 시장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나갈 테스퍼 일렉트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이어서 현대 디자인 센터가 디자인의 요구점과 인류주의 디자인 모습으로 테스퍼 일렉트릭의 국창적인 디자인 수급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to discuss together with me today is our interior designer, Yunji Lee.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 디자이너입니다. Yeah.